펀들, 펀들러분들은 그런 거 길이 길다 이런 거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업해서 신으시면 돼요. 다음 반스에 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. 당신의 사이즈가 실패한 이유, 이번에는 컨버스입니다. 지금 하이랑 로우랑 몇 개씩 있는데 그 중에서 로우부터 올려가지고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저희가 사이즈를 더 어떻게 구매하는지,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. 아, 이게 참 펀버스가 연식이 참 느껴지네요. 이게 누구 신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를 한번 거지? 해보시죠. 제 건 아니에요. 난 이렇게 더럽게 신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죠. 펀버스에서 척 테일러 세븐티스 로우. 사실 어떤 룩에나 가장 잘 어울리는 신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. 누구나 한 번쯤 신어봤을 법한 그런 모델. 뭔가 무난함을 뛰어넘어서 그냥 사람들의 발 같아. 그러니까 이거를 신었다고 해서 막 아, 클론이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고 펌버스 신었네? 약간 이런 발인 것 같아 진짜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까 보여드리기도 민망한 이미지에서 냄새 날 것 같아. 다 갈렸어. 진짜 너무 많이 신었어. 갈렸어. 헤드는 제가 또 준비성이 부족했네요. 정확히 알아오진 않았는데 79,000에서 89,000원이고 올라서 세븐티스로 그 원래는 그냥 척 테일러로 팔았었잖아. 근데 그 나이키에서 컨버스 인수하고 이 솔 바뀌면서 세븐티스 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좀 더 푹신해졌잖아. 근데 그러면서 쉐입도 좀 날렵해지고 가격도 같이 전으로 올라가고. 그러니까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? 또 솔 이제 세븐티스 얘기하면 솔 얘기를 빠질 수가 없는데 반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이제 볼트랑 일반 라일의 뭔가 좀 크림색과 형광색? 형광 화이트? 아. 그 차이가 있잖아요. 있지. 근데 요거 같은 것도 똑같이 일반 라인은 그냥 형광 화이트로 돼 있고 좀 빤딱거리지가 않지. 네, 그냥 밋밋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매끈매끈하고 맞아. 크림 끈끈하게 다 크림색 맞죠 이거? 없어졌네. 그래서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? 동색. 어쨌든 그 느낌으로 완성도도 더 좋은 신발이고 금액대가 뭐 2만 원 정도 더 비싼 만큼 구매하실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신발 편집샵 어디에도 거의 있는 편이라서 그냥 가까운데 ABC 마트 가셔도 할인할 때가 많고 한 270 정도 보통 신고 컨버스랑 반스는 원래 신는 거보다 좀 더 크게 신어서 275 정도 신으면 딱 괜찮아요. 얘는 완전 꽉 끈 느낌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완전 꽉 끈을 하고 싶다 하면은 1억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 소개해드릴 신발은 꼼데가르송 플레이라인과 같이 콜라보를 한 세븐티스 모델이고 진짜 오랜만에 보는 저 도츠 플레이라인. 2년 정도 전에 발매를 했던 것 같은데 기본 컨버스에 하트만 하나 달려있는 모델이잖아. 근데 그 후에 하트가 커지기도 하고 뭐 하트가 막 두 개, 세 개 붙기도 하고 하면서 좀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됐던 모델이고 그러고 이건 뭐 일반 그냥 백화점 매장에서는 막 20만원대 하고 좀 비싸니까 도버 스트릿 뉴욕 마켓 그때 마침 딱 재고가 딱 풀렸을 때 사가지고 한 $35 정도의 구매를 좀 저렴하게 했던 것 같고요. 지금 보니까 다르네. 이게 보시면 이렇게 컨버스나 반스 이렇게 앞쪽에 하는 거를 복싱 테이프라고 하는데 요 올라가는 이 라인이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요 질감 같은 것도 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쉐입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. 요거는 꽉끈을 위해서 275를 샀어요. 평소에 사이즈 265 정도 발길이 되고 저는 좀 크게 신는 걸 좋아하니까 270 주로 신는데 그리고 컨버스가 좀 크게 나오잖아 보통. 아 그래요? 그래요. 예. 네. 좀 크게 나와요. 그러니까 270으로 알고 270을 사시면 약간 한 75 정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이게 좀 길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크게 나왔고 앞쪽이 살짝 올라와 있어요. 꽉끈을 하도 이쪽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그 컨버스의 라스트 자체도 이 발이 살짝 올라오게 깎여져 있는 것 같고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자면은 기본 사이즈에서 최소 반업 정도는 해서 꽉끈 느낌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10업은 조금 과할 수도 있겠... 아 근데 내가 10업을 했구나. 10업을 하면은 과하게 꽉끈 느낌을 내시면서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검정색의 이 도트 플레이라인 도트 이거를 진짜 많이 신고 다녔거든요. 사실 하트도 좀 요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비싼데도 찾으시는 걸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물론 이제 하이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반스를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반스랑 컨버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보면은 이제 반스는 이 홀이 개수가 적잖아요. 스케이트보드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컨버스는 홀이 지금 7개란 말이에요. 홀의 개수가 많을수록 발이 좀 길고 날렵해 보이는 뉘앙스를 많이 받는데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길이가 반스에 비해서
엄청 길어 보이기 때문에 뭐 컨버스를 구매하실 때는 뭔가 이런 앞에 발길이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고 있으면 사이즈를 구매할 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. 마지막으로 요게 신발을 보통 세탁을 하시잖아요. 근데 요거는 세탁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맡기잖아요. 그럼 이제 여기 세탁이 없어져요. 이렇게 세탁이 쓸려 내려가 버려. 그래서 혹시나 구매를 하신다면은 주의해서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이번 시즌에 나온 마블들, 이게 마블링 마블이라고 하잖아요. 요 무늬 그대로 그냥 이름을 해서 나온 아이템인데 패치 같은 데서 보다가 가장 싼 곳을 찾았을 때는 하나로 쳤을 때 5, 6만원 정도까지 찾았었는데 저는 결국엔 그 사이즈가 없어서 8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. 사실상 뭐 그냥 한국에서 세븐티스 사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. 비슷하네. 사실 살짝 아쉬운 건 있어요. 차라리 좀 이 선이 아까 그 홍대 컨버스처럼 굳이 이렇게 다른 색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좀 더 깔끔한 느낌이지 않았을까. 얘도 똑같이 저는 270 신는데 275 구매했고 아까 이제 컨버스는 사이즈가 크게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볼러로서 좀 하나 뭔가 견해를 붙이자면 여러분들 발볼러분들은 그런 거 길이 길다 이런 거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업해서 신으시면 돼요. 저도 요거 같은 경우에 길이 아마 엄청 남을 거예요. 75만에도 길이 길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하나도 없고 어차피 몸에서 끼기 때문에 길이에서 뭔가 많이 남아서 허전하다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. 그냥 크게 신으시면 됩니다. 이게 확실히 같은 275여도 볼 늘어난 차이가 있어요. 볼이 있으신 분들은 신발에 좀 이 늘어나는 걸 감안을 하셔서 크게 주문하시면 잘 맞으실 것 같아요. 자, 로우는 끝내고 하이로 넘어가 볼까요? 사실 하이가 이제 훨씬 개인적으로 얘기할 게 풍부하다고 생각하긴 해가지고 하이로 갈까요? 자, 스피드하게 하이로 가도록 할게요.